근데 저는 영원한 목표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쉽지도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목표로서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도달해서가 아니라. 왜? 거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게 인류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목표로서 강조돼야 될 것이 너무 구체적인 목표가 돼버리면 저는 좀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영원한 목표로서는 의미 있고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는 십지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현상계 안에 있는 부처. 왜 이런 말씀이냐면 실제로 닦아놓고 아미타불이니 이런 석가모니불이니 이런 성자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현상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서 구해주기도 하고 진묵스님 전생이 본인이 석가모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묵스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럼 이런 얘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열반을 벗어난 분이 윤회를 어떻게 해요? 맞다면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진묵스님은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레벨이거든요. 레벨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묵스님 얘기도 존중해 주자면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석가모니 그때 누가 그렇게 따져야 돼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윤회를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놔두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이런 이론이 지금 뒷받침돼야 되는데 벌써 대승기신론의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윤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놔둘 수 있는 존재지. 이해되시죠? 벌써 한 개체성을 가지고 존재해버리면 근데 벌써 말의 모순들이 있죠. 그런 초월적 존재가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모순을 피해가려고 하냐면 어떻게 우주의식이 한 인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모순을 피해가려고 뭐라고 하냐면 그 중생 마음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생의 업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중생 탓으로 돌려요.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중생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들어가 보면 뭐냐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아무튼 뭔가 개체성 그런 뭐 색구경천에 머무신다 이런 말이 이미 안 맞죠. 머문다는 것도 또 우리 중생한테는 그렇게 보인다고 둘러대실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들은 참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공부하실 때 그냥 막 단순히 막 보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요. 그럼 연구를 해야죠. 자 보세요. 본각이 우리 안에 텅 빈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극치에 가서 한다는 짓이 지정성과 부사의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고성이 다 사라지고 본각만 남아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본각만 남았는데 8식, 6식, 7식, 5식이 있어야 발생하는 이 지혜들을 어떻게 끌어다 쓰느냐. 이해되시죠? 8식, 7식, 6식, 5식이 사실은 3세 6취예요. 3세 6취의 작용이 없는 존재가 분명히 이 재료, 3세 6취 방식으로 부정적으로는 안 쓰이더라도 이 재료를 가지고 펼치는 게 이 네 가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그러면 저 존재한테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이미 이제 초월적인 저 부처님한테는 그럼 이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승기신론도 자기가 자기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그 부처님은 모양이 없어야겠네요. 아니다. 사바세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세계에는 모양으로 또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바세계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언젠가는 사바세계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야겠네요. 논리가. 뭔가 되게 소승적인 내용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 아시겠어요? 논리에? 궁극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쵸? 나타날 필요도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중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왜 연혼습경을 나타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조금 애매해진다. 그리고 보세요. 결국은 중생성을 지금 이런 애매한 문제, 이걸 떠난 거야, 망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힌두교 신처럼 인격적인 모습을 해도 오염되지 않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런 논리로 넘어가 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부처니까 그 개체성도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야. 전지전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 부사이 몰라 말 부사이 봐,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는 업을 짓는다니까. 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또 말이 되네. 부사이라고 불가사의한 업상을 짓는다고 했으니 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또 그 말은 또 말이 되죠. 대승만의 맛은 뭔지 아세요? 현상계가 그대로 청정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현상계를 없애네 만에 현상계가 애초에 그 대승기신론 논리는 현상계가 애초에 불각으로 인해 탄생해요. 이게 현상계예요. 8식, 7식, 6식, 5식의 세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가 불각으로 탄생해요. 각 그대로 있었으면 탄생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전형적인 힌두교 논리입니다. 소승 논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라. 함정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쓰여진 논문이지만 이 저자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게 이 자명함을 뭔가 왜곡시키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탄생부터 불각의 작용이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 에고와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논리에 귀결돼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을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 저자는 처음부터 주장했어요. 일체가 한마음의 작용이고 생멸마저도 한마음의 작용이라고. 현상계가 다 한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체법이 진실하다고. 이 말에 지금 자꾸 모순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승적 주장을 해요. 일체법이 진실하다고. 그럼 일체법을 벗어나야 된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체법을 또 벗어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경 풀어드리면서 아니 경은 아니죠 이게 경전을 풀어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난감한 글이었어요. 이 글이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 또 엄청난 저항을 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맞다 맞다 아닌데 막 이러는 맞다 맞다 하다가 이상한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상하다. 왜냐면 이 논리가 맞다면 이 논리로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일체법이 진실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고. 근데 참나의 작용이긴 한데 불각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없애야 돼. 그러면 불각의 작용이 아닌 진짜 멋진 작용이 나타나. 불가사의 업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이 그럴싸하지만 불각을 없애면 에고와 세계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꼬이게 돼 있다. 여기까지 잘 안 파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꼬이는지를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엄청 꼬이는 얘기인데.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무명을 없애버린 깨끗한 존재가 부처다. 완벽한 존재가 부처다. 그럼 완벽한 부처가 되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현상계에서 완벽한 부처가 되자는 게 모순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글이 이렇게 꼬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상계가 왜냐?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요 탐진치의 세계예요. 이걸 버리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승에서 탐진치가 그대로 보리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이 말의 취지를 잘 못 살리고 계신 거죠. 일체법이 삼세육추가 그대로 불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논리 전개는 별로 없고 그걸 버려야만 우린 청정해질 거라는 식으로 논리를 자꾸 전개하고 있다. 예. 한번 좀 더 볼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4-29까지 보겠습니다. 아래하식에 내재된 깨닫지 못함의 의미. 자 이제 본각에 대해서는요 설명할 만큼 했다고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아래하식에 불각 쪽으로 갑니다. 설명이 각쪽 끝났어요. 이제 불각으로 갑니다. 불각이란 뭐냐? 깨닫지 못함이란 뭐냐? 진여법의 하나됨을 실상 그대로 알지 못하는 걸 불각이라고 한다. 진리가 우주 전체에 걸쳐서 하나고 우주 전체가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불각이다. 지금 여러분이 불각에 빠져 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주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보도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참나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죠. 본각과 에고의 중생님 사이에 벽이 있죠. 그 벽이 불각으로 인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함이라는 거는 진여법의 하나됨을 실상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A, B, C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결국 한 참나의 작용이라고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각자 따로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뿌리를 모르고 있죠. 뿌리는 하나인데 거기서 줄기가 둘로 땅 위로 올라왔다고 치세요. 이미 줄기 두 개의 나무가 서로 다른 나무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불각이에요. 깨닫고 나면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 이제 각으로 가는 거고, 불각은 그러니까 참나에 대해서, 본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불각이에요. 본각을 잊어버린 거죠. 실상 그대로 알지 못하니까 불각이라고 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 즉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심이 있게 되는 거다. 불각의 마음이 탁 일어나면요, 자 보세요,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삼세라는 게 펼쳐집니다. 세 가지 미세한 마음들이 작용해요. 자, 요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대학원 가면 한 학기 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할 내용을 제가 몰아치는데, 삼세는요, 첫째, 미세한 번뇌 세 가지, 뒤에 뒷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아, 무명업상이라는 번뇌의 형상이 처음에 일어나요. 자, 무명이 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명이 작동해요. 여러분 안에서 무명이, 아래아식 안에 무명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실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무명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내 안에서 업을 일으켜요. 무명이 작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아래아식 안에 분명히 어둠의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현상계에서 어둠이 발생하는 걸 보면 어둠의 뿌리도 참나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명이 현상계에서 작동을 일으켜요. 업을 일으켜요. 무명이 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업을 일으키냐면요, 처음에 능견상, 인식의 주체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에고를 형성시켜요.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는 이때 작은 자아죠. 개체적 자아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우주를 아래아식의 본각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체적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힘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에고를 형성하는 겁니다. 능이 보려는 번뇌가 발생하면요, 보이는 대상이 발생하겠죠. 경계가 나타나요, 그때. 이 에고와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이게 결국 에고를 만들어내고, 이 자체가 에고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계를 만들어내요. 자, 에고는 7식입니다만 능견상은 8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능견상은 객체가 아직 없어요. 그냥 무명이 작용해서 인식의 주체를 형성하는 그런 번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성된 주체가 7식이 되는 거예요. 에고가 되는 거예요. 8식에서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주객의 구별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즉 주객도 없는데 아래아식에서 무명이 작용해서 주체를 형성하고 객체를 형성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하느님이 에고도 만들어주고 세계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승기신호는 분별, 여기서부터 벌써 분별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별심이 이때 작용 안 했으면 우주가 평안했을 텐데 참나가 괜히 에고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그 움직임을, 그 창조성을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본 불각. 부정적이죠. 이 세계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서 대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발생해서, 그래서 경계상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경계죠. 경계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육추, 거친 여섯 가지 번뇌가 발생합니다. 이 경계에 대해서 지상이라고 해서요, 경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따지기 시작해요. 내 거, 남의, 나와 남을 따지고 좋다 싫다를 따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에고가 여기서부터는 칠식작용입니다. 에고가 작동을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는 왜 칠식이냐, 이때부터는 나와 남이 서로 만나면서 주객이, 여기서 에고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좋다 싫다, 주객이 여기서는 이미 나눠져 있죠. 여기서는 주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다 좋다를 따지니까 이제 결과가 뭐가 일어나요? 고락이 일어나요. 아, 좋다.
괴롭다. 좋다, 싫다. 좋아서 괴롭고, 또 좋아서 즐겁고, 싫어서 괴롭고, 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싫다 보니까 그게 해결될 때 또 다시 즐거워지고, 이렇게 이 좋다, 싫다가 고락의 과보를 만들어내는데, 상속이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7식의 세계입니다. 그럼 3, 6식의 세계로 와요. 그 다음, 집취상이라고요. 예.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이제 괴로운 거건 즐거운 거건 집착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즐거운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괴로운 거는 피하고 싶어 하고 하는 데서 집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집취상, 집착하게 되고 네 번째, 뒷페이지에 다 있어요. 계산할 계자입니다. 계산한다. 뭘 계산해요? 명자, 이름하고 문자를 계속 따지는 계명자상. 니 거, 내 거, 여기서부터는요, 나와, 마, 예. 나와, 나의 것, 이런 걸 개념화 해가지고 엄청나게 따집니다. 자, 여기는 3, 4는 육식의 세계. 자, 그러면 이제 오식의 세계로 오면 뭐가 될까요? 오식은 오감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서도 두 개의 번뇌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분별하고 분별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요. 좋겠다. 싫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즐겁고 괴롭고 하면서 막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막 머리를 굴려서 꼼수를 굴리다가 질러버리죠. 기업상 업을 일으켜버려요. 이제 오감을 써서 업을 지어요. 그 다음 그 업에 업 깨고 업에 묶여 있는 고를 받는 상. 지른 만큼 이제 갚아야 돼.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 전체죠. 3세 6추라는 게요. 8식, 6식, 7식, 6식, 5식의 작용을 말해요. 저렇게 우린 살아갑니다. 저게 다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불각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둠의 요소로 인해서 저게 발생했다는. 그러니까 저걸 다 날려버리고 청정의 요소로 전지전능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갖추고 전지전능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대승신론. 화엄경하고 다르다는 거야. 일지부터 십지보살을 향해 갑시다. 이거보다는 느낌이 여기도 분명히 일지십지를 따지지만 빨리 부처돼서 우리 청정하게 전지전능하게 삽시다 하는 스토리예요. 이해되죠? 열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하는 보살도는 다 불각으로 하는 거다는 걸 강조해버리면 이 자체가 본래 청정하다라고 강조해주는 거랑 맛이 달라지죠. 요소들은 있어요. 이걸 청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도 그 주된 흐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엄경하고 지금 이 대승기신은 다르다. 자, 그러니까 자 깨닫지 못함. 자, 이제 됐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서가 무명업상이에요. 일어났다, 작동했다. 그래서 분별심이 있게 됐다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능견상, 경계상 이런 분별심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심 역시 자체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인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본각을 떠나지 않는다. 또 본각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도 본래 본각의 작용이다. 불각의 작용이라는 것만 아시면 안 된다. 불각이 이때는요. 불각이 연이 되고 각이 인이 돼요. 사실은 저 번뇌마저도 본각을 원인으로 해서 불각이 연이 돼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본각이라면 거기에 바람이라는 외적 조건이 바람이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파도가 치듯이 번뇌가 일어났다. 이게 대승기신론식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각이 인이 돼서 불각이 연이 돼가지고, 즉, 본각에서 시작해서 불각이 연이 돼가지고, 요 세 가지 번뇌가 펼쳐져요. 원인은, 이 세 가지 번뇌는 원인은 본각이고, 직접적 원인은 간접적 원인, 외적인 원인은 무명이 되죠. 불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원인이 불각이 되고요. 불각이 원인이 되고 간접적 원인이 뭐냐면 경계가 돼요. 왜냐, 이때부터는 객체, 경계를
대해서 좋다 싫다를 따지기 시작했죠. 이때는 경계가 이제 간접 원인이 돼요. 주객이 갈라졌기 때문에. 주객이 없을 때는 무명이 간접적 원인이 돼서 일어났다고 보고, 이제 이 세계는 무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간접적 원인을 경계로 봐서 무명과 경계가 만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펼쳐지게 됐다.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 뭐 대승기신론에 대해서는 뭐 이게 다 이게 아주 핵심 다 아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가는 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돼요. 앞으로. 그런데 아무튼 본각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승이다 보니까 이 입장은 분명히 합니다. 이 일체조차도 본각의 작용이다. 비유하자면 미혹한 사람이 방위에 의지하여 미혹해지지만 방위를 떠난다면 미혹도 없는 거랑 같다. 뭔 소리게요? 미혹한 사람이 방위에 의지해서 미혹해지지만 방위를 떠나면 미혹하지 않은 거랑 같다. 이런 막 아무 말 막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미혹할 미자 한번 보실래요? 팔방을 나타내요. 팔방. 길을 가는데 팔방으로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길이 방위를 잃어버린 게 미혹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방위에 미혹하다는 게 동쪽으로 간다 하고 여러분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한 사람은. 서쪽인 줄 알고 동쪽으로 가고 있고. 자, 미혹하죠. 근데 방위 자체가 없다면요. 미혹함에 안 안해도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가지고 본각에서 시각을 얘기하니까 시각에서 벗어난 불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했다. 이건 번뇌다라고 말하지만 애초에 이것도 내려놓고 나면 다 본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얘기하니까 서쪽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지만 깨달음을 얘기 안 해버리면 깨닫지 않음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내려놓고 나면 본각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이 자체도 본각이다, 본각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본체는 청정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견 없습니다. 아무튼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현상계를 초월하면 둘 다 본각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생 또한 그러하니 깨달음에 의지하여 미혹해지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현상계 분명히 존재하죠. 예, 본각대로 시각을 하나씩 이렇게 닦아가는 거. 그럼 그게 깨달음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음. 지웠나요? 예. 불각에서 시작해서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에 가는 그 단계. 그 단계를 가지고 보면 깨닫지 못함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깨닫지 못함이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깨달음에 의지하여 미혹해지지만 미혹이라는 게 나오지만 깨달음의 본성을 떠나버린다면 깨닫지 못함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둘 다 아래아식일 뿐이다. 본각일 뿐이다. 깨닫지 못한 망상심 때문에 능히 이름과 의미를 알아서 참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분명히 또 보세요. 그런데도 분명히 불각에 의해서 이런 망상심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참된 깨달음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다. 분명히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되는 거다. 구분하지만 각이 없다면 불각도 없는 거다 이거죠. 본래 다 본각일 뿐이다. 만약 깨닫지 못한 마음을 떠난다면 참된 깨달음의 자체의 형상이라고 뭔 소리예요? 예. 참된 깨달음의 자체 형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예. 자, 제 설명 들어보세요. 아래아식에 내재된 깨닫지 못함을 내가 논하고 있지만 저자의 의도가 이런 것 같다는 겁니다. 이원성의 측면에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논할 뿐 본래 둘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계의 입장에서 통으로 보면 한 법계의 두 가지 나타냄일 뿐이다. 이원성이 필연적인 현상계에서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명확히 나누어 설명해야 하나 이 양자가 모두 아래아식의 작용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래아식이 한마음이라고 해놓고 열애장이라고 해놓고 지금 불각을 아래아식의 작용으로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아식이
깨달음에 반대되는 측면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이런 불각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긴 해야 되나, 적어도 근원은 아래하식이다. 예, 본각이다. 다 본각의 작용이 현상계에서 무지와 아집으로 왜곡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벌써 제일 첫 번째 무명업상에서요, 요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요 무명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무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명은 밝지 않다, 어둡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원래 초기 불교 이래로요, 무명경 이런 게 있어요. 무명은 뭡니까? 모르는 거다.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알면 된다. 진리를 알면 명이다, 이거죠. 석가모니가 애초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있고, 이 이래로 불교에서 무명은 무지예요. 그래서 왜 아까 제가 무명, 무지를 다 타파하려면 불지 가야 되냐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무명을 타파한다는 건 진리를 완벽히 안다는 거예요. 그럼 불지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업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되면 무명업상부터 안 일어나요. 이 전체가 화합상이에요. 아까 말한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상. 이걸 타파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좀 자꾸 지금 또 화엄경하고는 다른 맛이 나죠. 이 다른 맛이 나는 이 부분에서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비판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의 입장을 화엄경 십지경을 근본에 놓고 다른 대승경전들을 분석하는,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취할 것 취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렇게 드립니다. 요거 보시면 대승기신론 공부하시면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이제 논리들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해지지 마세요. 빨리 붙여대야 되겠는데,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요거는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번뇌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빨리 번뇌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저는 좋지 않다. 번뇌가 그대로 청정하니까 번뇌를 육바라밀로 경영할 뿐, 저는 이 관점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레벨도 알아서 올라가는 것뿐,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마음을 분석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 정도 분석한 논문이 1000년 더 전에, 2000년까지는 안 돼도요, 한 1500년 전에는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류 문명이 발전했나요?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지금 이해도 못하세요, 사실. 놀랍죠. 우리 마음 얘기인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한다.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은 끝났죠. 유튜브만 켜시면 이제 자다가도 듣고, 출근하다가 듣고, 놀다가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되게 돈 안 들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치 아닌가요? 어떤 문화적 사치. 저는 좀 사치하며 살자. 이런 고급 문화를 그냥, 집에 갔더니 있잖아요. 막 엄청 고급 주전자를 막 보리차 끓일 때 쓰고 있다든가. 이런 느낌처럼 이런 고급 문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녀랑 싸울 때 쓰고, 뭐 부부싸움 할 때 쓰고, 직장 생활에 쓰고. 전 이게 진정한 사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떤 분이 막 진짜 귀한 보리차 구해주셨는데, 저희 뭐 제대로 먹을 줄 아나요? 보리차처럼 물로 끓여서 주전자에다 기겁하시더라고요. 이 귀한 걸. 이런 것처럼. 아니, 저 동네 가니까 뭐 아공, 법공, 구공, 뭐 한국 가면 뭐 거기서 불교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일체 유심을 알고, 막 삼세의 육추, 뭐 본각의 작용일 뿐, 막 이런 말을 뭐 초딩도 쓰더라. 이런 나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가 배우러 올 거예요, 아마. 공항부터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긴 다 스승들만 있다, 멘토들만 있다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내릴 때 아마 막 신발 벗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나라에 왔다 하고 딱 점원한테 막 생수 하나 사는데 돌을 탁 전해주고, 일체가 본래 공안이라.
그런 재밌지 않을까요? 꼭 저는 이걸 불교로 지금 불교 강의라 불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얘기지. 우리의 한 마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죠. 마치겠습니다.